다소 독특한 매력 있는 매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 양평 개군면 불곡리에요. 개군면 불곡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지방도로에서 한 400여 메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자그마한 우리 집이 하나 있고요. 본체 별채 포함해서 한 43평 되는데 실내 들어가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나 깔끔하게 정말 실용적으로 잘 지어진 집이고요. 지금 우리 땅 2,000평이 넘습니다. 2,110평이에요. 다섯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다섯 필지 중에는 전도 있고요. 목장 용지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축사 우리 땅 안에 다 들어와 있고 허가받은 축사예요. 한쪽 20두씩 해가지고 한 40두 여기 규격에 딱 맞는 법적 제한에 딱 들어맞는 이렇게 축사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 안쪽으로 붙어있는 땅 그리고 또 저쪽 반대편으로도 붙어있는 땅 전체 2,110평이에요. 아, 제가 지금 오늘 이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포커스를 한 두 군데로 맞춰볼까 해요. 하나는 지금 이 축사를 그대로 어떤 이어받아서 이 축사 이쪽 일을 한번 해보실 생각 있는 분들. 양평엔 어차피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축사 허가라든가 안 나오니까요. 기존에 있는 이 축사를 그대로 한번 이어받아 보실 분들. 아니면은 지금 이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그 건축 가능한 택지로 한번 조성을 해보시려는 분들 모두에게 다 매력적인 매물로 보여집니다. 우리 집 주변으로요. 집 이렇게 있어요. 뜨문뜨문. 저쪽 안쪽으로도 뭐 전원주택들이 드문드문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바로 이어받아 축사 사업을 이어가실 거라면은 뭐 집도 다 딸려 있고요. 뭐 그냥 들어와서 이어받으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일부 토목 사업을 병행해서 어떤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분들한테도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보여져요. 여기 이제 땅값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매물 오늘 8억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일체의 어떤 뭐 가격 절충 없이 뭐 거품 없이 그냥 딱 받고자 하는 금액 딱 8억이에요. 뭐 더 이상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뭐 흥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시고요. 또 뭐 가격 가지고 일체 장난 없이 그냥 딱 받고 싶은 금액 8억 책정해서 그 금액 맞는 분하고 거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요 아래 땅은 뭐 대략 한 요 정도까지가 우리 땅인 것 같고요. 우리 집 땅에서 바라봤을 때 저 안쪽에 집 있는 거 보여지고 이 붙어있는 땅도 이제 계속 한번 확인을 더 해볼게요. 요 안에 보여지는 이 땅 포함해서 이제 붙어있는 필지 요 아래 저쪽 이제 함석판 돼 있는 저쪽 테두리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 안에 펼쳐져 있는 이 땅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땅 인근 지역은 축사들이 한두 군데씩 같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 이제 어떤 축사를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는 분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인 건 분명할 거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에 어떤 다시 어떤 건축 가능한 단지 조성, 뭐 택지를 조성하는 분한테도 굉장히 좋은 땅인 건 분명하지만 인근 지역으로 축사들이 몇 군데 더 있다는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실 문제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영업권을 그대로 승계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으실 텐데 지금 여기 8억이에요. 2,100평이 넘는 땅
8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딸려있는 건축물도 아주 훌륭해요. 자, 이제 우리 주택 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준공된 정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량 철골 구조고요. 여기 이제 본체, 옆에 이제 별채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만나보고요. 본체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깔끔깔끔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첫 느낌, 첫 인상. 완전히 깔끔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길쭉한 형태, 우리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런 전원주택 느낌보다는 네모진 아파트 그런 구조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 거실도 뭐 상당히 넓고요. 창은 다 이렇게 이중창 사용되었지만 뭐 시스템 창호는 아닙니다. 이중창 사용되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도배 정도 필요로 할까요? 예, 그것도 뭐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들어왔을 때 옆으로 작은 방 하나, 뭐 침대 들어가고 뭐 책상 하나 놓고 공간 충분할 정도의 작은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그 옆으로가 이제 넓은 주방 이쪽 안쪽으로가 이제 안방인데요. 이 방은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안방에 전용 욕실 갖추고 있고요. 붙박이장은 아닌데 이쪽으로 이제 붙박이장 하나 해 놓으셔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만큼 제법 넓은 사이즈의 안방. 그리고 주방 싱크 이런 것들은 뭐 손을 좀 보셔야겠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뭐 시트지 정도 하는 정도로 그냥 마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주방 사이즈 큽니다. 뭐 대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들어가도 충분하고요. 그 안쪽으로 붙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또 제법 넓어 가지고 뭐 주방집 많아도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바닥 이런 원목마루 사용됐는데 일부 이렇게 좀 벌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뭐 일부 손을 좀 보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여기 이제 본체 먼저 한번 봤고요. 우리 이제 그 본체랑 바로 붙어 있는 여기 별채예요. 손님들 오셔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는 오히려 더 편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별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별채는 그냥 커다란 원룸입니다. 그냥 원룸이 아니고요. 커다란 원룸. 예. 아주 큰 원룸이에요. 별채는 이런 뭐 벽지라든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예. 여기 이제 어떤 습기가 좀 있어 머금은 그런 흔적들도 보이고, 별채는 도배는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별채는 도배 정도는 필수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중창호가 사용되었지만 시스템 창호는 아니라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화장실, 주방 갖추고 있는 별채요. 우리 집은 상수도랑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여기 별채 옆에 붙어 있는 뭐 자그마한 텃밭, 또 그 옆에 붙어 있는 창고도 한번 보죠. 예, 잠겨 있는데 여기는 창고예요. 외부 이런 땅의 경계는 지금 이게 눈에 보여지는 요런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경계라고 보셔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 터에서 땅 내려다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땅 모양들, 땅 크기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예, 여기 다시 별채, 본채 지나서 우리 땅에서 요쪽 아래쪽 땅까지 약간의 2단형 형태로 다소의 단차가 좀 일부 있고요.